콘셉트를 잘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생각을 했는데요. 이번에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자면 타이틀곡 틱톡에서는 시계를 모티브로 해서 끈으로 포인트를 주는 의상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강압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이 포인트입니다. 스스로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악세사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예. 네, 이건입니다. 저희 타이틀곡에서 타이틀곡인 틱톡에서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멤버 전원이 팔찌, 반지, 악세사리를 착용을 했는데요. 체인입니다. 저희 안무 중에 손가락, 손을 이용한 포인트 안무들이 많아서 이런 안무에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런 체인의 도움을 받아서 더 보시는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습니다. 자, 이번 트레일러 영상과 타이틀곡 틱톡 뮤직비디오 티저를 통해서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. 어떤 스토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제이입니다. 데뷔곡 데미지에서 뮤직비디오에서 같은 주제가 이어지는데요. 분노에 대한 탈출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데미지에서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분노를 표현했다면 틱톡은 내적인 분노를 표현했습니다. 우리가 각자 가진 내면의 성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각자 탈출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했습니다. 또 다양한 아이템으로 뮤비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는데요. 검은 나비, 가면, 각자의 번호를 이용한 암호코드 등으로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많이 들어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많이 궁금해해주시고 해석해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기대할게요. 자, 멤버들 각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앨범